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랑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생각, 말, 행동이 멋진 성품 좋은 어린이예요. 이 시간에는 이소부와 탈무드, 성경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좋은 성품의 리더십이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와우 친구가 도와주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좋은 성품의 어린이가 되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성품의 어린이는 꼭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모두 선생님을 잘 따라해볼까요? 와우야, 너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줘야 해.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굿굿!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와우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선생님 말에 경청해주면 으아 시간이 재미있을 거예요. 할 수 있죠? 으아우! 와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성품의 이야기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선생님, 경청이란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경청하는 어린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보며 살펴볼까요? 르아우! 와우!
병원을 더 멋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수대를 만들어줄까? 좋아, 좋아. 우리 이 블록으로 만들어보자. 우와, 정말 멋진걸. 서로 응하여 도와준다는 말을 사용하는 고사성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숨이 상응이라고 해요. 바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여 서로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경청의 의미를 고사성어 챈트로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알쏭달쏭 생각 똑똑, 성품 쑥쑥 생각 똑똑. 오늘의 고사성어 알아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숨이 상응, 숨이 상응. 산만은 노, 노. 내 말만 하지 않고 이야기를 경청하여 서로를 도와줘요. 우리 친구들 생각 똑똑, 생각이 활짝 열렸나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몸을 움직이며 한 번 더 부르고 싶어요. 그렇구나. 와우도 너무 재밌었구나.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고사성어 챈트를 기억하며 불러보세요. 그리고 경청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보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경청 르아우 스토리를 소개할까요? 바로 나무정원과 경청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해 볼까요? 우와, 누가 보이나요? 왕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나요? 몇 명의 신하가 보이나요? 세 명의 신하가 상상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왕비와 신하의 표정은 어떤가요? 르아우 친구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잘 이야기 나눴나요? 선생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들어볼까요? 르아우! 와우!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여왕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여왕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서로 잘 이야기해서 이곳에 멋진 나무 정원을 만들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멋진 나무 정원을 상상하며 서로 이야기했어요. 키가 큰 대나무가 제일이지. 좋은 향이 나는 향나무가 제일이지.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제일이지. 신하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심어보자. 영차, 영차. 첫 번째 신하는 대나무를 심었어요. 영차, 영차. 두 번째 신하는 향나무를 심었어요. 영차, 영차. 세 번째 신하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짜잔! 드디어 여왕님에게 나무 정원을 선보이는 날이에요. 엥?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키가 큰 대나무 때문에 향나무가 시들해졌어요. 좋은 향이 나는 향나무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가 병들었어요. 여왕님, 저희가 경청하지 않아서 나무 정원을 망쳤어요. 죄송해요. 잘못을 뉘우치는 신하들에게 여왕님은 너그럽게 말했어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멋진 나무 정원을 만들도록 하여라. 네! Yes, we will! 신하들은 경청에 들으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르아 친구들, 경청 르아 스토리 잘 들었나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상상한 이야기와 비슷했나요? 경청 르아 스토리를 듣고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표현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